기아 자동차 오토 엑스포 2018에 출품할 콘셉트카 SP의 티저 이미지를 공개했다. 티저 이미지를 통해 세계 최초로 선보인 콘셉트카 SP는 인도 시장 공략을 위해 개발된 현지 전략형 소형 SUV로 역동적이고 강건한 스타일과 최첨단 이미지를 두루 갖춘 것이 특징이다. 콘셉트카 SP의 디자인을 살펴보면 전면부는 기아 자동차의 상징인 호랑이코 그릴 디자인이, 측면부는 전면부터 리어 스포일러까지 이어지는 역동적인 캐릭터 라인이, 후면부는 고급스러우면서도 넓은 공간감을 느낄 수 있는 이미지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미래형 SUV 콘셉트카 SP의 상세 체원은 오는 2월 7일 인도 뉴델리에서 개막하는 오토 엑스포 2018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기아 자동차는 오토 엑스포 2018을 통해 인도 시장 진출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본격적인 인도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세계 5위 규모를 자랑하는 인도 자동차 시장은 향후 성장 가능성이 가장 큰 시장으로 손꼽히는 곳으로 그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오토 엑스포는 60만 명이 찾는 아시아 최대 모터쇼 중 하나로 올해는 2월 7일부터 14일까지 인도 노이다시 인디아 엑스포마트에서 진행된다.